자, 그러면 교과서 YBM 영어 1, 요거 1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한번. 뭐 내용은 단순하지.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어떤 정의,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거를 이제 10대, 성인이 아니라 10대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런 조언을 하는 대화식으로 얘기를 하는 질문일 텐데요. 일단, 자, 첫 번째 봅시다, 한번. 자, I keep having dreams about getting chased us. 그러니까 내가 계속 꿈을 꿨는데 쫓기는 꿈이니까 아마 악몽일 거겠죠. 그리고 쫓긴다는 표현이라고 하면 비슷한 표현으로는 pursued. 얘를 목적으로 해서 쫓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냥당하는 것처럼 쫓긴다라고 얘기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쫓기는 꿈을 꿨거나 아니면은 ing 병렬이니까 똑같이 take a test,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는 꿈을 꿨다는 거죠. 근데 where, 그 시험이 I don't have any answer, 답을 전혀 모르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럼 두 가지에서 올수 있는 공통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 약간 좀 긴장감 같은 거겠죠. 쉽게 말하면 긴장감. 근데 그런 표현 드릴 테니까 anxious. 제일 쉬운 것부터. 뭐 nervous도 있겠고. 그다음에 진짜 긴장감이라는 표현에 tense가 있죠. 텐션의 형용사형태 tense. 그래서 이런 긴장감을 지금 이렇게 일으키는 꿈을 꾸고 있어서 I often wake up in a cold sweat.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식은땀이라고 하는데, 더워서 흘리는 땀이 아니고, 뭔가 기운이 떨어지거나, 긴장을 하거나 해서 나는 땀을 한밤중에 이렇게 해서 내가 좀더 깬다는 단어가 있어요, 보면.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애초에 땀을 흘리다라는 동사가, 피로 시작한 동사가 하나 있는데, 좀 어려운 단어죠. 땀을 흘리다. 땀을 흘리다. 이게, perspire 단어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게 단어가 나와서 내용일치 문제가 나오면 아 땀을 흘리는구나라고 알수 있고, 그러니까 땀을 흘리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만큼 뭐 했다? 긴장했다가 주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용은 그래서. 그래서 뒤에 보면 on something or some morning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되겠죠. I felt so.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지금 긴장감을 갖고 악몽을 꾸니까 당연히 피곤하겠지. 그쵸? 이그 just 또는 진짜 피로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fatigued. 그리고 이걸 선생님은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지치다 힘들다는 표현인데 worn out이라는 표현이 있죠. 참고로 원형은 웨어라우시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랄까 너덜너덜해지다, 해지다, 구멍나다. 그러니까 사람이 해지고 구멍나니까 피곤하다는 거, 녹초가 된다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서 원아웃까지 같이 캐치를 하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아, 이거는 물음표 하나만 써볼게요. 왜냐면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99%인데. 그러니까 너무 지쳐서 녹초로 만든다, 힘들다라는 표현 중에 그롤링이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 이거는 녹초로 만드는, 그러니까 PP는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라는 걸 얘기할 때 그롤링이라는 아주 어려운 표현이 하나가 있거든. 그것까지 알아만 두고 넘어갔어요. 외울 필요는 없어. 시험에 안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뒤에 보면 I will be able to lift my feet 돼 있어요. 내가 뭐할수 없어. 너무 피곤해서 so 대꾸문이죠. 그래서 내가 겨우 내가 힘들게 내 발을 지금 이렇게 둘러 올릴 수 없을 것 같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걱정하는 10대가 얘기를 하죠. 대부분 알겠지만 이 감정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는 다 수동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혹시 어법 문제가 바꿔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요인이 이 사람을 그런 감정을 들게 하니까, 요인 입장에서는 능동인데, 사람 입장에서는 수동이란 말이야, 느끼니까. 혹시 만약에 이게 바꿔서 나오는 문법 문제 나오면, 조심하게 생각을 하긴 해야 돼, 보면은. 일단은 대부분이 다그 피해자, 또는 어떻게 보면 그걸 겪은 사람 입장이니까, 당연히 수동태로 많이 쓰이기는 해요, 요것처럼 알겠지만.
그죠? 확인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을 이제 이 필자가 얘기하면서 이어서가 설명을 하겠죠. 뒤에 가보면. 자, Dear worried teenager. 자, 걱정하는 10대에게 이제 해결 비슷하게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We have good news and bad news.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다. 양면이 다 갖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The good news. 그럼 좋은 뉴스부터 얘기하면 좋은 소식은 You don't sound like you are ill. 또는 비슷한 표현으로 sick. 즉, 네가 아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는 어떤 입장에서는 좀 돌려 표현하자면 너가 노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다 아픈 건 아니야. 너가 정상이야. 자연스러운 거야. Bad news. 그럼 나쁜 뉴스는 나쁜 소식은 뭐냐? It's highly like that 나왔어요. 자, 이 동그라미, 대 동그라미. 순전히 강조 구문이니까 그럴 것 같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like는 really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할 것 같아요. 네가 스트레스 아웃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전체 글의 주제이긴 하지. 네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다. 또는 완전히 이제 좀 탈진된 것 같다. 피곤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그래서 뒤에 although라고 해서 어떻게 내용이 나오냐. 비록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bring up the image of tired old. 우리도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라고 하면 뭘 떠올리냐면 피곤한 어른들만 떠올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피곤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던 표현의 bring up이기 때문에 비슷한 표현의 evoke 생각 같은 것을 불러일으키다. 그리고 물음표 하나 하고요. 좀 어려워요. conjure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뭔가 불러일으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evoke, conjure라는 표현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10대들이 또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지. From the high level of stress, 엄청난 이 수준의 어떤 이것의 어떤 고통, 그 스트레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고 종종 without knowing, 여기가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알지 못한다는 거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인지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인지하지 못하는 거니까 뭐 다른 표현으로는 뭐 recognize라든지 perceive라든지 뭐 이제 without을 갖고 들어가야 돼. 이걸 못한다는 거니까 알지 못하고 또는 뭐 낯을 좀 활용한다면 아니면 이것도 되겠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니까 realizing라든지 realize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식하지 못한 채 한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이따가 어법 나중에 어법도 하긴 하겠지만 별표 두 개예요. 왜냐면은 suffer를 받기 때문에 아라고 쓰면 틀려요. 얘는 그것도 같이 캐치하면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최소한 너가 지금 안다는 거야. 네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알아야 돼.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는 이제 알게 되었다, 인식하게 되었다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다라는 것 자체, 노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으로 많이 보고 있어. 그래서 it's a big step이라고 바로 얘기하죠. 선생님도 big step인데 이름이 그죠? big step이에요. 그래서 빅 스텝이다. 저게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지. 이게 시작이니까 인식하는 게 시작화 돼서 이 시작이라는 표현에 뭐 당연히 begin하고 start면 쉬울 거고요. initiate라는 거 좋을 것 같아. 이걸로 시작한다라는 표현, initiate에서 큰 어떤 하나의 발걸음이래요. forward, 앞으로 가는. 왜냐면, because, only you, 너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만이라니까 사이에 이제 삽입으로 들어간 거고, only you, 너만이 can control your stress level. 너의 스트레스 레벨을 뭐 할 수 있다? control. 우리말로 얘기하면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해서 control 나왔죠. R로 시작하는 조절 뭐가 있을까? regulate. regulate. 아니면은 그냥 관리라는 것도 하나의 조절에 가깝죠. 관리라는 계열이면 manage나, 물론 이쪽 관리도 들어가고 비슷하긴 하겠죠. 뭐, supervise까지.
어떻게 보면 관리 쪽이에요. 아니면 어쨌든 조율이나 조정이라고 한다면 균형 맞추는 거지. 그러면 조율이라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튠이나 밸런스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지. 어떤 표현도 괜찮아. 뭘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관리하고 조율한다는 얘기지. 그거는 너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But 그리고 그래서 뒤에 나오는 거지. 바로 뒤에 매니저가 나오는 거야. 너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너다. 그래서 you need to have a good understanding 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비슷한 표현에 이해하다, understand 말고 comprehend라는 표현을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 이해하다. 아니면 요거까지 같이 appreciate까지. 이게 감상하다, 감사하다가 있지만 appreciate 이해하다는 의미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슈에 대해서 네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한 그 이해는 저기 앞에 나온 것처럼 그 아는 거,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걸 얘기할 거란 말이죠. To help you with that. 그래서 그걸 함께 도우려고요. Team today's have an informative talk on stress. 스트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한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관리도 얘기할 거야. 그리고 닥터고 의사니까 당연히 스페셜라이징 하는 거지. 요거는 참고로 이렇게 이제 분사로 닥터로 꾸며주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걸 전공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일종의 뭐지? 당연히 익스퍼트 전문가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 속담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Know your enemy. 적을 알면 너가 더 잘할 것이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뭘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 얘기지 쉽게 말하면서 여기서 처음 딱 오늘 띄우는 거 본문 1에서. 본문 1의 내용을 요약하면 뭘까?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한 상담 플러스 거기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어떤 대략적인 설명에 대한 거와 이제 전문가의 조언 시작 정도가 되기 하는 것이 계시지 않나 싶어 보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뭐부터 시작이다?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서 인식, 인지라는 걸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한번. 자, 다음 질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스트레스랑 관리에서 what is, 항상 이게 문답 형식이니까 전문가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첫 번째 질문은 what is the first things we should know about stress? 스트레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 왜냐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할 게 뭐냐라고 질문 던진 거죠.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거.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 당연히 이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게 한 의미긴 하겠죠. 뭐냐? 바로 스트레스는 질병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너가 아픈 건 아니라고 했었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는 질병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처음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it is a normal.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해요. 노멀이. 그래서 노멀을 조금 더 읽으면 이렇게 수도 있죠. 자연스러운,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반응이다. 그러니까 네가 아픈 건 아니다. 어떤 병적인 뭐가 있는 건 아니다에 대한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이런 일반적인 반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리액션, 그러니까 리액션이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는 리스폰스, 반응. 그리고 이게 조금 물음표기 나거든. 어려워서가 아니라 고민을 해봐야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기는 질병이지 근데 콧물 흘리는 건 질병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치 이건 증상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왜냐면 스트레스도 증상은 있으니까 병이 원인은 없지만 그러니까 물론 스트레스라고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게 표현은 되는 거지만 어쨌든 병이라고 하진 못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가능할지도 몰라. 그냥 심텀이다. 증상이다. 그 선생님이 물음표를 한 거야. 이게 병은 아니니까 증상이. 오케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러면 뭐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이게 아니다 그럼 뭐냐고 바로 in fact 중요하죠. 실제로 사실은 뭐냐 스트레스는 내추럴 알람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경고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warning 이런 거죠. 경고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의 몸과 뇌 그리고 이걸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은 프리미티브 데이면은 원시시대까지 간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는 일종의 뭐라고 말할 수가 있지? 우리의
본능이다. 인스팅. 이것도 가능하겠지. 그래서 우리의 본능이다 이것은. This involuntary, 이 비자발, 이게 비자발적인으로 해석하면 되게 잘 안 잡히거든 우리말로. 그치? 비자발적인이라는 얘기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된다는 얘기니까 요런 느낌? 자동적인 거. 아니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요거 받을 수 있거든. 내추럴. 내추럴 말고 S로 시작하는 거 하나가 있어. 어려운 거 이거. 자연스러운 S. 잘 안 내보죠 이거. 진짜 안 내보죠. Spontaneous. 내추럴하고 되게 비슷하지 뜻은. 그죠? 내추럴하고 되게 비슷하긴 하거든요. 요거 두 개만 더 적어볼래. 그러니까 자동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런 반응인데 이게 지금 우리 조상들에서 발달한 거죠. 어떤 방식이냐면 이게 목적이 있죠. 첫 번째가 일단 보호하는 거야. To protect them. them은 누굽니까? 이 조상들이겠죠. 누구로부터? 이 지금 프레데터, 이 포식자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하는 거고 다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첫 번째가 보호 본능이다라는 거야. 이 지금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상상해보재요. 네가 정글에서 호랑이를 만났다고 상상해보재요. 그러면 호랑이를 만나는 거는 당연히 스트레스 상황은 맞죠. 그럼 스트레스 상황이면 당연히 워닝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뒤에 바로 순서가 나오는 거야. 어떻게 나오냐. You have to fight it or run fast to save your life 돼 있어. 이게 나중에 이렇게 미리 스포를 하면 이렇게 나와. Fight or flight 하고 해서 싸우거나 튀거나. 그죠? 싸우거나 도망가야 돼요. 목적은 뭡니까? 너의 삶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죠? 그래서 너의 몸이 이머전시, 아까는 뭐가 나냐면 얼러트가 나왔지. 밑에는 이머전시로 바뀌는 거지. 똑같은 거야. 보면 위급 상황이죠, 쉽게. 그러면 이 상황 전체가 우리말로 얘기하면 좀 어떻다는 느낌이 들까? 좀 이런 느낌이 나. 긴급한? 위급한 이런 느낌. 그치? 핵심은 이 급차거든. 그치? 그러면 U로 시작하는 기가 막힌 단어가 있자. Urgent. 그렇지. Urgent.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즉각적인이라는 표현에 immediate라든지 아니면 지금 막 도착했어 막 도래했어 임박하다는 의미거든. 좀 어려운 말인데 imminent까지 임박한이란 것이야. 뭔가 어떤 위기가 바로 와 닿으니까 내가 빨리 뭔가 움직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몸에다가 뭐를 지금 너 호르몬을 지금 배출을 하지. 당연히 속도는 높일까 낮출까. 그렇지. 이것도 조심해 줘야 돼. 왜냐면은 반대로 나오면 틀리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감소할까 증가할까 혈압이. 증가하겠죠. 이것도 동그라미 표시해보고 에너지는 당연히 많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준비가 돼야죠. 바로 그 문제를 다룰 준비가 돼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준비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거든. 몸이 준비 과정을 하는 거다. 생존에 대해서. 그래서 뭐 쉬운 표현으로는 be ready to라는 표현도 있고 아니면 orange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어. 저 의미가 되게 중요하거든. 준비한다, 대비한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준비고 그 대비를 얘기하겠죠. 이거 처리할 어떤 준비를 지금 몸이 먼저 하는 거지.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flight or flight, fight or flight 반응. 그러니까 싸우거나 튀거나 반응이라는 걸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유식함으로는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 종은요, could have not survived in this earlier.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그렇게 두 개 하시고. 이건 문법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해. 저건 너무 중요해. 자, 초창기에 거칠고 그 다음에 힘든 어떤 자연 환경. 왜냐면 뭐 나중에 뭐 모의고사 지문이나 보면 선사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산지 배웠을 수 있을 텐데 인간은 엄청 약했지, 그치? 그러니까 막 되게 도망가고 막 그랬단 말이야, 쉽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데 생존할 수 없었을 거야, 그것이 없으면. 잠깐만요. 그럼 이시 의미하는 건 당연히 요거죠. 자, 그럼 질문은? 인간은 결론은 생존했니? 생존 안 했니? 했지. 그럼 저거는 사실이 아니지. 생존할 수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죠. 무슨 법?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If
it had not been for it. it이 두 개 섞지만 이 it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여기 있는 it이 요걸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if가 생략돼 버리면 도치가 되는 거 조심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영작으로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으니까 알아두면 되겠죠. 그러면 결론만 얘기하면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가 나오지. 필도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필수적인이라고 할까? 그래서 뭐 어려운 게 여러 가지, 뭐 에센셜 정도는 가능하겠고, 선생님이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게 그건 것 같아. 없어서는 안 되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 되게 어려운 표현이네. I로 시작하는 표현 중에. 이게 잘 안 내오죠. indispensable라는 표현이. 필수 불가결한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좀 해당하는 거 같이 캐치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확인해 보시고 다음 넘어가 보시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인간이 오랫동안 가져온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면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뒤에 보자, 이어서. 자, 뒤에 보면. 자, no. 그래서 물어봐요. 그럼 뭐 스트레스가 그럼 나쁘지 않냐? not bad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물어봤는데 또 항상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a little stress is essential to push you to get things done,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루어지게끔 한다는 거니까, 일종의 스트레스가 뭐로 작용하죠? 좋은 의미에서의 자극으로 작용하지. 그쵸? stimulate. 쉬운 단어로는 encourage지, 그니까. promote 계열 단어인 거야, 그니까. 아, encourage. trigger. 아, 그 다음에 이거는 물음표긴 한데, 뭔가 일을 할 때 힘을 가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박차를 가하다는 표현 들어본 적이 있니? 국어 시간에? 영어로 혹시 뭔지 아니, 그게? 잘 안 외워져, 이게. 박차를 가하다. 힘을 한 번에 딱 가하다. 이게 스포란 단어가 있는데 진짜 안 외워져. 물음표 하나 하시고 박차를 가하다. 한번 힘을 가하는 거지. 그래서 it prepare you, 그러니까 너를 준비해 주는 거야. 갖추게 주는 거야. to meet the tough situation. 이런 지금 험난한 거친 환경에 여기서는 미시지만 실제 의미는 adapt to나 adjust지 않나 싶어. 적응이라는 거지. 의미로는 그니까. 아. 너를 지금 그런 걸 충족시켜줘, 적응시키게 해준다는 거죠. 뭐랑? 포커스하고, 그 다음에 스트렝스하고, 그 다음에 얼러트니스. 굉장히 집중. 핵심은 세 가지, 스트렝스는 좀 애매하지만 합쳐서는 우리말로 좀 집중이나 주의를 잘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합쳐서? attentive. 풍선 무시하고 쓰는 거야, 지금. attentive하게 하는 거죠. 굉장히 집중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트레스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 그 에너지를 모을 수도 없단 얘기야. 어려움을 직면하고 그 다음에 데드라인을 맞추고 마감 기한을 맞추고 성공을 성취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내 에너지가 얻을 수 있죠. 무슨 말이야? 이것도 가정법인 거야. 그러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if it were not for stress. 다만 이때는 왜 헤드를 쓰지 않냐면요. 여기가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해당하는 건 맞춰서 월을 쓰는 것 정도만 확인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에너지고 조심할 거 하나. 이너프는 충분하냐 충분히야? 둘 다 가능하죠. 이너프는 명사 형용사일 때는 앞에서 꾸며주고 부사일 때 뒤로 꾸며주니까 이너프와 가능하고 항상 이너프란 얘기는 뒤에 투가 오게 되지. 뭐뭐 할 정도로 충분하다는 의미니까 이건 기본적인 어순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너프와 관련돼서는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죠? 자, 그리고 뒤에 가보면 그럼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자, 그러면 why? 왜? 그러고
그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스트레스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시기가 변했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 반응은 여전히 똑같이 남아있다는 얘기니까 합쳐서 unchained, fixed. 그 다음에 아 이거는 물음표 하나 할게요. static이라고 해서 정적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정적으로 멈춰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스트레스, 지금 시대가 바뀌긴 했는데 스트레스 반응은 똑같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스트레스 호르몬이 burn away, 사라진대요. When you get rid of stress source, 스트레스 소스가 없어져. 그치? 스트레스 인자, 팩터라 그러죠. 스트레스 인자가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스트레스 인자가 사라지면 스트레스가 남아있을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면 It is a matter of either or death or survival. 그러니까 살거나 죽거나 문제니까 이거는 어떤 느낌에서 굉장히 극단적이긴 한데 또 나름 이게 좋다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죽으면 죽는 대로 스트레스 요인이 끝나거든요. 그렇죠. 죽으니까 못 느끼잖아. 그리고 살아있으면 또 죽을 위험이 그 당시 이제 없으니까 당연히 스트레스 소스가 사라진다는 거지. 그리고 위험이 끝나는 게 옛날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now, 지금은 어떠냐? However, many of your worries, 너의 대다수의 걱정이나 근심, 뭐 비슷한 표현의 concerns라는 것도 가능하죠. 그게 근심이거든. 이런 근심이 are not as instantly resolved. 즉시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들이 옛날에 해결된 것만큼이니까 이게 did 쓰면 틀려요. 뭘 받냐면 were resolved를 받아야 돼서 그래. 수동태니까. 수동태를 받을 땐 일반 동사로 받을까? 비로 받을까? 비로 받아야 돼, 여기서는. 그래서. 조심해줘야 돼, 이거. 그래서, did 쓰면 조금 틀린다, 이거. 아까는 또 두였었지. 그지? 아까 어디서는. 그죠? 요거 헷갈리면 안 돼. 요거 잘 나온다, 시험 문제에서. When you used to, bump into tiger. 니가 타이거를 만나곤 했다. 이거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도 아 들어가면 틀려. 그냥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습관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니가 지금 호랑이를 만났을 때, 니가 해결됐던 거랑은 좀 다. 왜? 호랑이를 만났을 때 긴장감이 드는 거는 호랑이한테 벗어나면 도망치거나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아니야.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뉘앙스가 풍기냐면 지속적이라는 뉘앙스가 풍겨. 그치? 즉각적으로 풀리는 게 아니란 얘기를 돌려 얘기하면 그 걱정거리가 지속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제일 쉬운 거 언엔딩. 끝나지 않는 거. 그리고 지속된다고 하면 continuous. 꾸준하다. 안 사라진 거, steady하다라는 것도 가능할 거고. 아니면 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끌고 오는 거니까 약간 연장됐다는 느낌일까? prolonged. 이런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의미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래 지속적이란 말은 이게 없는 말이야. 근데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남아있다는 거니까. 그치?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you might have an exam tomorrow. 네가 내일 이렇게 그 시험을 지금 볼지도 모르겠고요. assign due the day after tomorrow. 그 지금 내일 그 후에 지금 그 해당하는 시험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끝나는 거. 이게 due가 만료라는 거니까 due the day라고 얘기를 하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내일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day after 그러니까 모레자. 모레 지금 assign due라고 해서 모레까지 끝나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주가 만료 기한이니까 끝나는 시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대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The danger sign, 위험한 sign은 거의 항상 그래서 on 켜 있대요. 위험 sign.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스테이, 이게 중요하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어요. 스테이, 리메인, 이렇게. In your body and build up. 너의 몸에 남아있고, 그럼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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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 쌓이겠지. 빌드업이고, 기가 막히게 좋은 단어, accumulate가 있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축적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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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비슷한 표현의 쉬운 단어로는 pile up이라든지, 아니면은 collect? 모이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해서 쌓이니까 당연히 어떤 증상이 발생하냐, 아까 심텀 얘기했지만 blood rush to your face, 너의 얼굴에 피가 솟는데. 우리 요즘 친구들 말로 피꺼솟이라 그런가? 그쵸?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솟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알겠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장기부터 특히 위쪽이 제일 심하거든. 스트레스 관련된 걸 직접적으로. 그래서 위장을 지금 스탑 워킹. 요거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작동하는 걸 멈추는 거니까 ing를 쓰기는 해야 돼. 그리고 feel upset. 그러니까 속이 좀 뒤집어진다 또는 불쾌하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as if 마치 지금 it is tight in yet 이라고 해서 마치 그 장이 여기선 지금 당연히 꼬여 있다고. 그럼 뭘 꼬여 있겠어? 위장이겠죠. 스토먹이겠죠. 위장이 꼬여 있듯이 한 느낌을 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합쳐서 어떤 느낌이냐면 restless, 불편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비슷한 표현 중에 뭐 uneasy란 표현도 있고, 아니면 이게 좀 불쾌한 느낌이기는 한데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초조한 가능할까? 불안하고 비슷하긴 한데, 근데 anxious 말고 agitate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 초조한 느낌을 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잠을 자기가 어렵게 만들고 불면증을 insomnia라 그런가? 불면증을 야기하겠지. 그러면 none of this, 이것의 어떤 것, 지금 앞에 제시한 이런 증상 어느 것도 지금 너가 숙제하는 데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해요. 사실 뭐 도움을 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뭐가 문제지? 건강에 피해를 주기도 하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증상 자체가 그만큼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해롭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비슷한 표현의 한풀. 뭐 품사를 좀 바꿔서 damaging, 피해를 주고 있고요. 그 애들이 좀 많이 모르는 것들 중에 detrimental이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피해를 준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조금 전체적인 걸 압축해서 얘기하면은 스트레스 증상은 맞는데 스트레스 증상이 현대에 있는 상황에 적응을 못한 거지. 그죠?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지. 왜냐면 현대의 걱정거리는 즉각적으로 사라지는 생존욕구가 아니라 계속 남아있는 숙제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사람의 건강을 좀먹는다. 그래서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게 다 숙제를 도와주지 못하니까 또 걱정이 되고 또 악순이 빠지게 되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증상별에 관한 걸 얘기를 했지. 그러면 마지막에 뭐 얘기해야 돼? 해결책, 그러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자, 본문 4번 가보시면, 그러면 해결책이 뭡니까? 자, we all do that best response to fight, to solve.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최고의 반응은 뭐냐면, 그 최고의 반응은 뭐냐면, 싸우고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당연히. 하지만, it is not always easy to do. 항상 그렇게 하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그럴 경우에는 in that case, so, hormones might make you want to run away. 당연히 무엇을 싸워서 해결할 수 없으면 우리 본능은 뭐하자 그러니? 도망가다 그러죠. 그리고 그 도망이란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피하는 거지. 그죠? 어보이드나 이베이드를 얘기하고.
그러면은 피하는 게 안 좋다고 하다는 얘기는 뭐하라고 할 수 있어? 우리 피하다의 받는 말이 뭘까? 우리말로 마주치다, 직면하다지. 이게 페이스, 뭐 컨프런트가 있을 건데. 근데 이것도 아니긴 할 거야. 왜냐면 여기서 지금 못 싸운다 그랬거든요. 싸우지 못하면 도망갈 텐데, 도망가는 것은,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is one of the worst, 최악의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필자가.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예시가 나오는데 skipping school 나오죠. 이게 피하는 거죠. 학교 가기 싫어. 그래서 학교를 피하는 거야. 이것이 may feel good at the times. 그 당시에는 좋을 수가 있어. 즉시 기분 좋을 수 있어. 하지만 it will drag you into even deeper trouble afterward. 그 이후에 부작용이나 그런 것 때문에 더 깊은 문제로 빠지게 만든다. 약간 더 악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보다 좀 더 나은 거, 근데 싸우지는 않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얘기가 제시하는 건 요거예요. 그래서 신체 활동. 4고, 여기서 4는 이유야. 그래서 접속사예요, 이거, 4는. 왜냐하면, what stress hormone? 스트레스 호르몬이 진짜 너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너한테 얘기한다는 얘기는 너한테 indicate. 또는 imply에서 지시 또는 암시를 얘기하죠. 너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지시, 암시. 이게 뭐냐면 it's to literally 문자 그대로 move your body, 너의 몸을 움직이고 도망가라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도망가잖아. 진짜 도망가라는 거야. 뛰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운동은, 즉 신체적 움직임은, 그래서 너희의 여분에 남아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금 태워버린대요. 그리고 그럼 태우면 비지. 그 자리를 뭘 채워넣는 거니까 얘는 리플레이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야. 그것들을 다른 너를 행복하게 하는 호르몬으로 채워넣는데, 대표적인 그런 호르몬은 뭐라고 하지? 우리 요즘 많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호르몬인데 도파민이에요. 맞아요. 합쳐서 이걸 아마 도파민일 거예요. 파민일 거야 아마. 도파민일 거예요. 그래서 또는 잠깐만, 도파민도 있는데 신체는 도파민보다 다른 게 나아. 그러니까 비슷한 거긴 해요. 엔돌핀. 어쩜 미안해요. 자, 미안합니다. 자, 그것도 맞긴 맞는데 도파민 맞긴 맞아. 틀린 말은 아니야. 엔돌핀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엔돌핀. 천연 도파민이라고 하죠. 그죠? 뭐 뇌 속에. 자, 그래서 then your body will be refreshed. 그럼 어떻게 돼? 몸이 개운해지니까 리프레쉬가 되고, 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운동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건 아니죠. 왜냐면 베스트는 아니죠. 베스트는 뭐냐면 싸우는 거였는데, 못 싸우니까 도망가지 않고 대신 운동하는 거잖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 느낌이죠. 이 느낌이지. 그러니까 alternative, substitute. 운동이 하나의 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상쇄일 거야. 조금만 더 쓸게. 상쇄일 거야. 상쇄. 그러니까 상쇄는 뭐냐면은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제로로 만드는 거지. 그치? 그래서 offset이라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neutralize까지. 그래서 네가 지금 리프레쉬가 되고, 리프레쉬 또는 리바이탈라이즈. 네가 이렇게 좀 개선되고 네가 다음 도전을 할 준비가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뭐하냐면 일하고 노는 거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래. 물론 학교생활 일은 중요하지만 모든 것 자체가 균형 맞추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두 문장, 얘가 마지막 두 문장일 텐데, 오케이. 여기까지만 마무리 줄게. 자, when you plan your week에서 너의 이제 그 주를 지금 계획을 할 때 꼭 네가 스쿨 워크가 지금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schedule time to have a fun, 즐길 거, 우리가 entertain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길 어떤 시간도 마찬가지로 마련을 해라는 얘기하는 거야. When it's time to enjoy yourself, 너 스스로를 지금 즐길 때 try not to worry about school or homework, 학교나 아니면 과제 같은 것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노는 거에만 집중하라.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혹시 뒤에 스트레스 그 제어하는 요령 이것도 배웠니? 그 맨 마지막 장에? 그래? 그럼 요거는 쌤님이 이따가 쉬었다가 좀 진행해볼게. 끊어서 좀 찜찜하긴 한데 뭐 이어 붙이지 뭐. 이어서 진행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필자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 이게 완벽하게 싸워서 이기는 게 보통은 제일 베스트긴 한데 피하는 것보다야 차라리 다른 어떤 대안, 운동 같은 걸로 대안을 하든지 아니면은 밸런스를 맞춰서 노는 거라든지 휴식실 이런 것들을 좀 밸런스를 맞추라는 걸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다른 일반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10대의 스트레스니까 도대체 10대의 스트레스는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해서 그 얘기를 물어보고죠. 그래서 Is there any special about teenage stress? 스트레스, 10대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특별한 게 있는가? 이게 어른과 비교해봐서 이런 얘기합니다. I believe so.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는 얘기는 분명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어른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유는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쉽지 않다는 얘기는 좀 돌려 표현하면 그만큼 뭐 어렵다는 얘기겠죠. 챌린지, 굉장히 도전적이고 어렵다는 거죠, 보면은. 자, 10대의 어떤 경험, 10대는 그 경험을 하죠. 10대의 경험은 다양하고, 그리고 모든 어떤 사람들은 그 다른 감정과 그 다음에 걱정거리들을 경험을 한데, 그 얘기는 각자의 경험이 그만큼 독특하다는 거지. 유니크하고, 디스팅티브하다는 거지. 자신의 어떤 감정이 고유한 어떤 그런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The one thing that unites also 그런데 다 달라 다 다른 걸 경험 근데 우리 모두를 너희 모두를 묶어주는 게 뭐냐면 is that you are changing 네가 뭐 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엄밀히 말하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전이란 표현이 좋거든요. 트랜지션이란 표현이 되게 좋아. 그래서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이 변화라고 얘기를 해서 변이, 전이라고 해서 완전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뭐 어디서부터 from A to B라고 해서 둘 다 ing 형태로 받고 있죠. 어린아이에서 바로 독립적인 어른으로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각자 어려움 경험이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during this time 그래서 바로 나온다. 트랜지션 점퍼 나와요. 여기서 단어가 되게 중요해. 이런 어떤 시기의 변화의 시기에는 you live with a lot of uncertainty, 불확실함과 이렇게 어떤 균형 잡히지 않음과 함께 살고 그것이 큰 불안감을 이렇게 초래하고 만들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뒤에 보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아까 이게 맨 처음 중요하는 거 똑같은 것 같은데 이때 이투 우리가 진주 가주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것이 이 스트레스를 네가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거다, 평범한 거다, 일반적이다, 노멀하다, 오디너리하다, 평범한 거다, 이거 특별한 거 아니다. 그 해당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게 괜찮다고 오케이 큰 문제가 없고 병이 아니라는 걸 알고 다시 한번 한 번도 등장할 수가 없겠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명사 형태로 적어볼까 이제. 레커 이거 의외로 명사도 모습 되게 많아. 리코나이즈 명사 어떻게 쓰냐? 명사 그거 같지.
recognition. 그 다음에 perception. 왜냐면은 아마 지금 학교에서 서술형이 10% 나온다고 했나? 그죠? 90, 10이라고 얘기를 듣게 들었는데. 확정은 아닌가, 그거는? 확정이지, 그치. 그러면은 이제 정말 한두 문제 나올 텐데, 문제 중에서 왜 외항문 형태에서 길게 낸 다음에 찾아가지고 어형명 쓰는 게 있잖아. 그치. 그 문제 나올 때, 의외로 명사형을 모르면은 흘리듯이 되게 많아 보면. recognition. 그래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just keep in mind, 명심하라 that, 뭘 명심해? Whatever stress you out there is. 재밌는 건 여기서는 스트레스를 동사로 쓴 거다. 그죠? 너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무엇이든 상관없이 now will eventually 결론은 이 또한 지나간다. 그 얘기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 스트레스는 계속 가는 것일까? 일시적인 것일까? 그렇지. 그걸 끄집어낼 수 있을 거야. 일시적이란 표현. 뭡니까? temporary. 그 다음에 brief, 짧은 거니까, 그죠? 짧은 거. 그 다음에 short-lived, 짧게 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 이거는 별표다, 별표다. 왜냐면 저걸 활용한 거거든. 우리말로 얘기해볼게요, 먼저. 가능할까? 과도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변하고 있는다는 의미지. transition의 형용사표예요. 어려워. 그러니까 트랜지션 나왔지, 그치? 그거 형용사 표현. 그게 과도기거든요. 트랜지토리.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 저거 가지고 저걸 쓰려면은 과도기라는 뜻이거든. 변화하는 도중에 있다는 얘기니까 일시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대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필자가 여섯 가지 있다가 다섯 가지인가? 아, 사례를 얘기하고 끝내죠. 이 글 자체가. 그죠? 어떤 얘기가 있냐? 사실 이것들은 다 독해가 되게 쉬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개념들만 좀 다른 단어로 좀 설명을 해보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뭐냐면, avoid over scheduling. 아까도 얘기했지만 밸런스 맞추려고 했죠. 지나치게 빽빽하게 이렇게 스케줄을 하지 말고 오버 스케줄을 피해 현실적이 되고요. 완벽하게 하려고 되지 마란 얘기는 일종의 좀 뭐랄까 여유를 좀 가지는 거 어때? 이게 나올 수 있지. 여유라는 표현. affordable. 여유 있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해당하는 것. 두 번째. learn to relax에서 relax가 되게 많이 나오죠? 실질적으로 숨을 한, 이제, deep breath 쉬는 것도 되게 relax 방법이기도 한데. when you feel extremely stressed,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느끼면, get quiet, 조용하고, 그리고 take a few deep breaths. 조용히 이제, 한 대 가서 숨을 깊이 한번 쉬어보래. This bring, 뭐야, 이것이 산소를 너의 뇌에 가져다 주고요. 그래서 네가 릴렉스한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좀 긴장감을 완화시키다. 이 표현 나올만하지, 그치? 릴렉스 말고. 제일 쉬운 거는 릴리브거든, 그치? 릴리브도 가능하지, 그치? 릴리브. S로 시작하는 거. 수스. A로 시작하는 거. 뭘 덜어야 되라는 표현이거든. 잘 안 외워져. alleviate. 이런 단어가 돌려서 나오면은, 아, 저게 저 얘기구나. 저 긴장감 부담을 덜 난 얘기구나로 알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세 번째. treat your body well. 몸을 잘 대접하라는 얘기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어디 문제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지? 정신의 문제. 근데 이 글은 얘기했어. 약간의 모두 신체 반응이라는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당연히 신체도 신경 써.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먹는 거 좀 잘 먹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서 understand your stressful condition. 이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 body need vitamin, 비타민과 그 다음에 미네랄이 더 많이 필요해. 즉 뭐에 신경 써라? 우리말로 얘기하면 영양에 신경 써라. Nutrition. 영양에 신경 써라. 그리고 잠도 마찬가지로 너의 스트레스를 완화해줘서 이 릴리브와 같이 완화란 표현 중에 왜 완화냐면 없애진 못하거든. 완벽하게 엘리미네이트 할 순 없어. 하지만 좀 줄일 수는 있다는 얘기지. 그때 쓰는 표현이 릴리브 스트레스, 수스 스트레스, 얼리비에이트 스트레스 하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 get help 도움을 요청하라. 비슷한 표현에 get advised. 일부러 좀 동사 표현 쓴 거야, 선생님, CP로. 어드바이스를 좀 얻어라. 그러니까 조언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트레스 can be overwhelming. 지나치게 너를 압도할 수가 있어. 네가 도저히 딜 위드 할 수 없을 수가 있어.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때 주저하지 말고 다른 사람 도움을 요청할 걸 주저하지 말래. 특히 신뢰가는 어른이나 학교 상담 선생님한테 요청할 거를, 부탁하는 거를, 도움 구할 거, 조언 구할 거를 주저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해당하는 거에 대한 거 정리가 된 거지. 그러면 그죠? 자, 정리 한번 심플하게 한번 해볼까? 처음부터 보면은, 맨 처음부터 스토리를 이어가면은, 맨 처음에는 스트레스에 관련돼서 스트레스에 대한 증상이나 그 상담을 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기서 본문 두 번째 전문가가 등장을 하면서 스트레스라는 거는 일단 뭘 알아라? 자연적인 고대에서부터, 즉 옛날부터 내려온 인간의 본능적인 하나의 작용이다. 비자발적인 작용이니까 너가 그런 건 당연한 거다라고 정리를 했지. 그게 두 번째 내용이지, 그게 핵심이. 그러면 세 번째에서 뭘 얘기를 하냐? 그럼 스트레스가 괜찮은 거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특히나 현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스트레스 요인이 안 사라진다는 거지. 즉각적으로 해결될 게 아닐 거기 때문에 문제가 돼. 그러면 그것들을 좀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건강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럼 어떻게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좋은 건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는 거죠. 그거 어떻게? 파이트 하는 게. 파이트 or 플라이트였으니까 파이트라는 게 먼저야. 근데 파이트를 못 하겠어. 그럼 뭐 하고 싶을 거냐면 플라이트, 도망가고 싶겠지. 이베이드, 피하고 싶겠지. 런어웨이, 도망가고 싶겠지. 근데 그게 큰 도움은 안 돼.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뭐였지? 운동, 신체적 활동을 얘기하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그 리플레이스, 그래서 약간 상쇄하고 호르몬을 좀 상쇄해서 더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10대의 스트레스는 성장주, 과도기 중에 있기 때문에 곧 지나갈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음 5가지 조언을 잘 따라서 해결하라고 끝나는 거고, 5가지 조언을 얘기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휴식 하고 완화하며 먹는 거 좀 잘 신경 쓰고 조언을 구하라고 끝나는 거지. 그럼 그죠? 아주 심플하죠. 보면은 뭐들을 캐치하면 되고요. 쭉 한번 훑어보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요거 이론 파트는 마무리 지을게요, 선생님이.